어머니 저예요. 그저께 화 많이 나셨어요? 죄송했어요, 어머니. 오늘 왔다 갔어, 어머니? 아니면 내가 갈까? 할 얘기가 있다. 알겠습니다. 제가 그리고 갈게요. 자, 떡 좀 먹어봐. 아주 맛있더라. 무슨 떡이에요, 어머니? 그저께 현민이 생일날 받았어. 현민 씨 생일날이요? 응, 회사 사람이 주더라. 회사 사람 누구요? 장 실장이요? 너도 아는구나. 그제 디너스 끝나니까 찾아와서 떡 주고 가더니만은 어제는 여기까지 찾아왔더라. 꽃거래처를 우리 농원으로 바꾸겠다고. 그런데도 너 계속 태평치고 있을 거냐? 어디 네 생각 좀 한번 들어보자. 결혼 얘기 당분간 꺼내지 말랬다면서. 그게 언제까지니? 현민이 보고 계속 기다리라는 거냐? 아니면 다른 여자하고 결혼을 하라는 거니? 결혼하자고요, 장 실장이? 그래. 현민은 겨절한 모양인데 그쪽은 아버지 허락까지 나서 곤란한 모양이더라. 현민이 오는 대로 상견례 하자고 하신대. 너 언제까지 저렇게 혼자 밥 챙겨 먹으면서 회사 다니게 할 거야? 아, 네 생각을 얘기해. 도대체 무슨 마음인지. 장 실장이 현민 씨 결혼 상대가 저인 거 알고 있어요? 알고 있던데, 윤세랑인 거. 그럼 전무님도. 전무라니? 아니에요, 어머니. 저 그만 갈게요. 아니. 실장님, 잠깐 뵐 수 있을까요? 그렇지 않아도 전화하려던 참이야. 어디로 갈까? 할 얘기가 있다니 그거부터 한번 들어보지.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해줘요. 얼마든지. 나하고 현민 씨하고 사귀는 거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? 아주 일찍부터. 그럼 장태성 전무도 알고 있었겠군요. 그럼, 당연하지. 날 비서로 뽑기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? 모르고 뽑았을까봐? 우리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들 아니야. 로얄 패밀리 그거 아무나 되는 건 줄 알아? 쉽게 되는 건 줄 알아? 김현민에게 마지막으로 기회 준 거니까 붙잡지 말고 매달리지 말고 보내. 아니면 김현민 정도 얼마든지 죽여버릴 수 있어. 뭐가 부족해서, 뭐가 아쉬워서 매달려? 행운을 붙잡을 용기 없는 바보들, 자격 없는 것들한테 다 집착 안 해. 잠깐만요! 알면서, 다 알면서 왜 날 비서로 뽑았어요? 처음부터 나하고 현민 씨하고 떼어놓으려고 한 거예요?
그럼 네가 잘나서 뽑힌 줄 알았어? 내가 너희한테 그렇게 치욕당하게 내버려둘 줄 알았어? 우리 오빠가? 우리 너희 같은 바보 아니야. 깊이 생각해보고 판단해. 박정에 갇힌 새가 되지 말아요. 갇히는 즉시 후회해요. 윤비서는 알낳는 닭으로 살면 안 돼요. 윤비서가 바람둥이라면 아마 나도 그럴 겁니다. 난 그렇게 확신해요. 윤비서와 난 아주 비슷한 내가 있다고. 살면서 아버지의 벽을 단 한 번도 넘지 못한 아들 장태성. 그게 바로 저입니다. 이쪽으로 와줘요. 기다릴게요. 그럼 네가 잘나서 뽑힌 줄 알았어? 내가 너희한테 그렇게 치욕당하게 내버려둘 줄 알았어? 우리 오빠가? 날 농락했어. 날 농락했어.